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.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입니다. 교실에선 몇몇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습니다. 그냥 시원해요. 숨쉬기가 편해요. 그냥 말할 때 편해요. 그러나 상당수는 바뀐 기준이 익숙하지 않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. 친구들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친구들도 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요. 부모 입장에선 행여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눈치 보일까 봐 아이들에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저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저 다른 아이가 걸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쓰고 가도록 했습니다. 선생님들도 마스크 벗고 수업하는 게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. 실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정도로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스크를 벗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지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새학기 시작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